사주 자체가 바람기가 없는 사람은 아니라서 어쨌든 바람을 피기는 필 거예요. 이분이 옛날에도 바람을 많이 폈었고. 근데 지금 당장은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막 깊은 바람, 뭐 깊은 사랑 그 정도로 보여지진 않거든요. 아,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어르신들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깊이 파고들지는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부부니까 신경을 아예 안쓸 수가 없잖아, 그쵸?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그렇게 동네, 저희 사는 동네에다가 그렇게 집을 얻어놨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그거 길게 얘기가 안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요번에, 올해 김장, 해놓은 김장을, 어머니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이제 걸으려고 보니까는, 그 김치통에 있는 냉장고, 김치통이 두 개나 얼마 전에 이제 가져간 거야, 또. 그러면 아직 그 여자를 만나러 다니고, 어쩌다가 제가 생각할 때는, 딱지를, 왜그 장소에서 딱지를, 일곱, 여덟 장을 끊어다 놓은 걸 내가 다 내줬어요. 딱지는 그러면 그차 말씀하시는 거 맞으세요? 거기를 가느냐고 이렇게 딱지를 끊어왔어요. 그 장소에서만. 근데 그지 여자 주소 장치가 아니고 그 건체, 그 가는, 거기를 간다는 시기지, 내 말은. 근데 목격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정리가 안된것 같더라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 사람 아니고? 아, 그래요? 작년에 만났던 사람 분명히 있긴 한데, 지금 그 남편분이 연락하시고, 이렇게 좀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작년에 만난 사람 말고, 새로 들어온 사람. 아, 딴 사람이라고요? 전 새로 들어온 사람으로 보여지긴 해요. 근데 아, 뭐. 지금 2년, 올해 3년째 그러고 있는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뜻이에요, 그게? 똑같은 사람이랑 3년째 또, 저는 살았다고요? 알기로는 똑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아니, 저는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아, 다른 사람도 보여요? 그러면, 근데 뭐 정리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대주님이랑? 아니, 제가 정리를, 저가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밤에는 안 나가요. 낮에 잠깐 갔다 오더라고요,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제 생각에 낮에 잠깐 갔다 오더라고요. 그러면 대주님이 지금 일은 안 하세요? 일을 해요. 우리 저희가 유자를 많이 해요, 유자밭을. 아, 유자. 네. 그래갖고, 무슨 말을, 뭔 핑계를 대도 나갔다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거는 아니야. 딱 4시간. 4시간에서 5시간. 이제 긴 날은 그렇게 오고, 점심 먹고, 밭으로 일 간다고 그래놓고 가보면 없어. 그러면, 4~5시간 맞춰서 이제 저녁 때딱그 시간에 일 끝나서 끝난 것처럼 하고 딱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 여자를 헤어지지 못하고 해놓은 것 같아가지고 작년에 유자를 해서요. 돈을 얼마를 가져갔냐면, 3천하고 4천, 4천만 원을 가져간 거 보니까 방을 하나 제대로 얻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아, 딴 사람으로 나온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정리하기 어려워 보여요. 대주님이 여자를 끊는다는 건 제가 볼땐 불가능해요. 아, 그 여자하고 헤어진다는 게? 바람 피는 것 자체가. 아, 바람 피는 자체가 끝나기가 어렵다고? 이 사람은 지금 사주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주팔자로 바뀌었어. 진짜. 왜냐면 제가 재혼을 했거든, 이 남자하고. 아, 그 초혼이 아니신 거예요? 네, 재혼을 대주님이랑? 해갖고 거의 한 15년, 16년을 다 살아갔도록 그런 일이 없었거든. 참 잘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혹시, 어쩌고다 갑자기 이렇게 여자를, 이게 말하자면 몸판을 내던졌잖아요. 어떻게 그런 그쵸. 일을 어떻게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대주님이 바람피기 전에, 은숙님이랑 처음에 결혼했을 때, 그때 부부 관계가 괜찮았어요? 부부 관계가 괜찮았냐고 제가 여쭤보는 그 거는, 마누라가 와이프가 사는 게좀 힘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아파서 아니, 죽었어요. 본인이랑 괜찮았냐고. 아, 저랑 만났을 때? 만났을 때는 그냥 몰랐죠. 아니, 부부 관계가 괜찮았냐고요. 아, 그 부부 사람이 생활 그랬던 얘기하는 거. 거를, 아, 부부 생활 할 때?
그런 건 원만하게 그냥 잘 해고 살았는데 지금 지난 이제 나이가 먹었잖아요. 이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나잖아. 네. 그래서 저래서 그런가 몰라도 갑자기 이렇게 된 지가 3년째 됐어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 대주님이 바람 피기 전에 은숙님은 대주님이랑 섹스는 했고? 했어요. 많이 했어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죠. 해달라는데 다 하고 진짜 챙겨줄 지가 뭐 있겠어요. 섹스도 남보다 더 유난스럽게 재밌게 하고 살았는데요. 근데 대주님이 만족을 못하는구만. 제가 볼 때 만족을 못해요. 본인이랑 하는 거에 있어서. 아, 지금은 못하겠지. 제가 볼 때는 예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본인이랑 네. 하는 섹스에서는 절대로 만족을 못한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진짜 저희 신랑이라는 사람이 그걸 엄청 좋아해요. 진짜로. 지금 대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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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3년 되기 바람나기 그 직전에 하기는 했지만 아파졌으면 많이 했지. 내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땐 바람을 폈구만. 처음에. 네. 만족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떡하다가 이제 여자를 뭐 남의 여자를 나보다 좀 약간 어린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이 그것만 잘 받아주기만 하면 네. 다시 본인 품으로 들어와요. 근데 지금도 내가 이렇게 이제 옆에서 말을 하고 이렇게 사랑을 주고 싶어도요. 정을 안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미 다른 사람들한테 마음이 가 있고 몸이 가 있고 그 사람들이랑 하는 속궁합이랑 그 사람이랑 하는 섹스가 너무너무 좋은데 본인한테 마음이 가겠어요? 이 사람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냥 두 집 살려면 그냥 해야 되는 건 싫을까? 내가 만약에 산다면? 본인이 만약에 대주님이랑 그런 성관계 하는 거에 있어서 다 받아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대주님이 본인 품으로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내가 볼 때 너무 버거워. 너무 아파. 그럼 이상해, 이 사람이 하는 게 좀. 본인이 감당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놔야지.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이혼을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혼 안 해줘요. 네, 나한테 이혼해줘서도 그걸 죽어도 안 해요. 그렇게 욕을 하고 개지랄해도. 그니까 이혼 절대 안 해요. 안 해요. 이혼해줘서도 안 하고. 절대 안 해요. 본인 옆에 완전히 딱불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해요. 아, 그냥 지가 즐겁게만 그걸로 갔다 오는 것 뿐인 거 갔다 오지, 그걸로 간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하고도? 그러니까 그 상대방 여자를 막 정말 사랑하고 네. 뭔가 뭐 자기 정말 진심으로 와이프처럼 생각하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일단 그 사람이랑 섹스를 하면 좋아. 나를 잘 생각해요. 뭐 이제 여자 같은 사람 옆에 이제 감 같은 거 있고 이제 그 파란 거 체리인가 캐리인가 그런 것도 따다 주고 하는 거는 똑같이 해. 근데 이렇게 나를 좀 어딘가 모르게 내가 생각할 때는 나를 정을 안 주고 멀리 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런 거 다 해주면서도. 그러니까 엄마가 외롭잖아. 그러니까 내가 외롭고 마음이 공허한데 저녁만 되면 테레비도 같이 보다가도 연주곡 딱 끝나면 언제 봤다는 식으로 딱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고 문을 쏙 닫고 이렇게 해. 이러고 사는 거 올해 3년째 접어들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대주님이 의무적으로 행동하는 게 많아 보여요. 의무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거는 나한테 하는 거지 내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 대주님 선에서는 자기가 그냥 적당하게 할 만큼만 딱 해. 그러면 엄마가 불만을 안 가질 거라고 생각해. 에? 맞아요, 맞아요. 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내가 여기 시골이니까 목욕탕을 집에서 해도 되는데 전 이제 저녁이면 목욕탕을 가요. 근데 그것도 의무적으로 그냥 가는 거야.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내가 바람이 났든 안 났든 예전 신랑 그 만나서 하도 똑같이 나를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비단 섹스뿐만 아니라 그럼 내가 봐도 돼. 그런 거 아무리 잘해줘봐도 소용이 없고 오로지 그거 내가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가다 보니까 지금 올해 3년째 저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앞으로 더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주님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만족이 안 되는 사람이야.
만족이 안 되는 사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찾아서 헤매. 그쵸? 본인한테도 왔다가 막 찾아서 헤매고, 그렇게 헤매니까 이혼을 왜 했겠어요? 다른 사람 만나고 싶고, 다른 데다가 이제 만족이 안 되니까 이혼을 한 거겠죠? 그죠? 그 부인도, 첫 부인도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다가 아파서 장염장인가, 대장암인가 그걸로 걸려서 죽었어요, 어린 나이에. 애기 딱 아들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내가 키우다시피 하고 지금 나이가 40이 다 먹었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우러라고 그렇게 잘하고 사는 거를 오죽하면 동생으로서 패천증을 날줄 아는 거예요. 인천서 집이 원래 인천서 만나서 살았는데 시골은 내가 완도 지금 여기요. 여기는 전라도를 내려와서 사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전라도 내려와가고 어떤 여자가 저런 여자가 있냐고 살림 잘해가면서 시골에서 살게끔 이렇게 하는 여자가 어딨냐고 시집에 재산한 재산은 혼자 2만 원 재산을 다 지내고 이러다가 잘 그러고 잘 해주고 살았어요. 근데 결국은 거기 엄마처럼 부부 생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결혼하실 때 궁합 안 보셨어요? 처음에 궁합이야? 결혼할 때, 아니 그런 거 궁합은 안 봤지. 그냥 살았지. 궁합을 안 남편 보면 그냥 지원한 어떡해. 거 입장이니까 사람은 좋고 거짓이 없고 착실하고 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막 엄청나게 나쁜 사람은 근데 여기 아니야. 시골에 와서 내가 살다 보니까 여자를 몇 명을 끌고 내려왔냐면 살다 조금 가고 이제 그 부모를 나 죽고 나서 와서 미친 듯이 살고 그런 게 내가 순번이 네 번째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 와서 살아보니까. 보세요. 이 아저씨 와이프 있죠? 그 사별하셨다는 분, 죽은 돌아가셨다는 분. 아줌마, 죽은 엄마? 그 사람이 천도가 안 됐는데, 그 사람 제가 볼때 천도가 안 됐어요. 천도가 안된 상태에서 이 남자분이 올바로 결혼 생활을 하는 거는 제가 볼때 힘들어 보여요. 봐봐. 엄마랑 아빠를 보잖아. 그럼 엄마랑 아빠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기운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 살다가 갑자기 바람 피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년 만에 갑자기 이렇게 바람을 핀 거야. 그렇게 잘하다고 살다가 갑자기 사람이 변했잖아요. 제가 볼 변했어요. 엄청 때는 변했어요. 돌아가신 분 있죠. 돌아가셨다는 어머님이 분. 돌아가셨어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방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절대로 좋은 사람 못 만나게 하려고 하는 기운이 많이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아저씨가 원래 본인 사주도 만족이 안 되는데 이런 기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헤매. 저희 더욱더 어머님한테 밖으로 제가 엄청 나본다고. 잘했거든요. 그래갖고 신혼생이니까 그것도 타라고 군청에서 오는 걸 제가 그걸 안 갔거든요. 근데 아버님 아무튼 돌아가신 거 말고, 아버님 돌아가신 것 때문에도 물론 영향이 있긴 있어요. 아버님 말고, 이 아저씨 원래 첫 번째 와이프. 아 우리 저기 그돈 많으라 원래 와이프. 그걸로 들어오는 방해되는 기운이 많다고요. 그러면 그 방해를 뭐 그러면 제가 제사를 그래서 제사도 못 지내주고 그 이모가 하나가 있어요. 아니 무슨 제사를 이모가 지낸다고 그 이모가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시집에서 지낼 때 며느리였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우리가 그 지낸다고 제사를 해서 내가 지내줄게 해도 그 이모가 지낸다 가져가고 지금 제사도 안 지내준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제사를 해도 천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제사를 하면, 왜 우리가 이렇게 상차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네. 오셔가지고, 뭐 조상님들하고 돌아가신 분들 오셔서 식사하고 갈수 있게끔, 그냥 그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이, 우리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런 물질은 없어지기 마련이지만 영혼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근데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영혼을 천도를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100% 천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볼땐 우선적으로 천도가 안 됐고, 제사를 지내는 거는 뭐 그쪽 시댁에서 챙긴다고 하니까, 그거는 일단은 잠깐 뒤로 밀어두고, 이것만 천도를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빠가 본인 품으로 다시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기는 해. 그러면 그걸 뭐 어떻게 하는 뭐 방법이 있어? 만약에 천도를 하시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천도는 왜 죽은 영혼의 한을 다 달래서
좋은 곳으로 이제 가게끔 빌어주는 거를 천도로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 천도라는 거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거는 똑같아요. 죽은 영혼을 달래는 것까지는 똑같지만, 네. 이 아줌마가 돌아가신 분이 원래 있었던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원래 그 사람의 자리로 돌려보내주는 것까지 저희는 천도라고 해요. 왜냐면, 그럼 그렇게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천도를 하기 원하신다면, 네. 제가 볼 때는 천도만 해도 두 분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붙어지는 걸로 보여지긴 하고요. 네. 그리고 천도 같은 경우를 저희는 뭐 굿이라든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진행하진 않아요. 네. 일반적으로 무속인 분들은 이제 굿으로 천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굿을 하지 않고 100% 다 기도로만 일을 진행을 하는 제자예요. 네. 그래서 기도로 이제 천도를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자리로 돌려 보내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천도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만 잘 정리가 된다면, 네. 그러면 다시 붙는 걸로 보여지긴 하지만, 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은 한이 굉장히 많아. 네,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한이 많겠어요? 첫 번째 와이프랑도 결혼할 때 바람 피고 여기저기 여자 만나고 다녔는데, 이 사람이 한이 없는 게 이상하죠. 그쵸. 이거 다 풀어주고 나서 보내주셔야지 두 분 사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원만해져요. 그럼 그동안 어떻게 참았을까? 12년 동안은? 누가요? 이 아저씨가? 예. 저랑 살면서 12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었거든. 아닌데. 내가 볼 때는 뒤에서 많이 하고 다녔어. 엄마가 몰랐던 그랬어요? 것 뿐이지. 근데 지금이랑은 조금 그 느낌이 달라. 왜냐면 지금은 아저씨가 약간 대놓고 하는 느낌이라면. 예, 예, 맞아요. 그때는 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정도까지 이렇게 심하진 않았던 것 같아. 그냥 뭐 엄마랑 만약에 관계를 가졌는데, 그냥 뭐 그날따라 뭔가 조금 더 하고 싶다. 아니면 조금 불만족스러웠다. 그러면 그냥 잠깐 한번 갔다 오고 마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네. 나오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미친놈처럼 하고 다닌다고 해. 아, 맞아요. 지금은 조금 뭐라도 작년에는 아주 유자가시고 밥도 몰라라 할 정도로 미쳐갖고 다녔어. 그니까. 이거는 만약에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보여요? 나는 그 여자로 계속 만나고 그 여자인지만 알고 있는데 지금. 글쎄요, 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그 사람 말고 두세 명 더 있어요. 아, 그래요? 여기저기 하고 다니잖아. 아, 지금 방향이. 그러니까 저는 방향이 지금 또 다른 데로 돌아다녀서 지금 그걸로 피하려고 그걸로 돌아가는 것 같다. 맨날 내가 거길 왜 갔다 오냐고 이제 그러니까 방향을 이쪽으로 바꿔서 가려고 지가 그러는 것 같다.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뭐 걸릴까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왜냐면 엄마가 이미 알고 있잖아. 그 사람 바람 핀다는 걸. 근데 해남으로 가서 말하자면 해남으로 가니까 계속 빡지가 벌써 끊어온다. 내가 해남 쪽으로 이제 옮겼는 것 같다. 또 그랬어요. 별로 신경 안 써요. 엄마가 그런 얘기 해도 네. 내가 볼 때 지금은 이 아저씨 귀에 잘 안 들어와. 아, 안 들려요. 근데 아마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더 화를 내고 더 막 성질을 내고 또 막 더 뭐 악을 쓰고 더 난리예요. 지금 보면은 지금 이 현 상황에서 네. 본인이 100%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어 보여요. 네. 근데 어찌됐건 여기서 상황이 더 커지지만 않으면 그래도 그나마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기는 해, 본인이. 여기서 이 사람이 더 심해지지만 않으면. 네. 여기서 더 어떻게 풀어놓는 거니 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뭐 어떻게 준비를 뭐 하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인간이 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저씨한테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아, 아저씨한테 너무 의지하지 말라고? 아니,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딱지가 왔어, 예를 들어서. 딱지가 왔는데 이 딱지를 가지고 아저씨한테 막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아, 예, 예, 그밖에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집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말하면은 내가 미안하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 이래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니까
오히려 약간 본인을 죄인 취급한다고 해요. 그렇잖아. 본인이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아저씨가.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엄마가 더 힘들어.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냥 모르는 척 해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한편으로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 이 아저씨가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어. 그쵸? 본인도 알고 있다고 하시는구만. 이 사람이 그래요. 지금 당장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거는. 그쵸? 그래서 일단은 인간이 할수 있는 부분은 조금 마음을 내려놓는 거.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돌아가신 그전 와이프 분을 천도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지금보다는 그 사이가 좋아진다는 거. 전 이렇게 보이거든요.